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택견 클래시 일곱 번째 시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인호 그리고 제 옆에는 허드머 씨, 박형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자, 지난 시즌 공포의 트라이앵글 레저 액션이 또 세계 대결 스페셜리스트를 잡아내면서 이제 당대 최고를 알렸고 뒤어서 이제 치러졌던 로얄 럼블에서는 또 미스터의 부활이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로얄 럼블 같은 경우는 미국 선수들이 오면서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태켄 크리스의 명성이 드러피는 그런 뭐 대회를 보여줬습니다. 자, 뭐 지난 주말에는 또 이제 예선전, 2차 예선이 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대구 광주 항상 저희가 먼저 보내드린 건 대구 광주 지역이거든요. 또 2주 동안 네. 여러분들의 명경기를 또 이제 모아 모아서 보내드릴 텐데 이번 시즌 더욱더 친했던 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슈퍼스타가 다시 한번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강팀이라 불리는 팀들이 지역 예선에 정말 많이 참여하면서 그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명경기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리그 일정부터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시즌 7, 일곱 번째 시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차 예선, 2차 통합 예선을 진행을, 이제 진행이 되면 16강, 16강 두 팀 합류가 되면 이제 본선이 진행이 되는데, 네. 4월 17일부터 6월 5일 매주 일요일날 녹화가 진행이 되고, 방송은 20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예선 리그 방식도 한번 짚어드려야죠. 네. 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조별 토너먼트 3대3 배틀 방식에, 세팅은 뭐 계속 고정이 되고요. 테테오 고정과 마찬가지고요. 예, 동일합니다. 자, 뭐, 여느 리그 예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 시즌 예선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 보내드릴 세 경기입니다. 네. 대구 A조 결승, 광주 결승은 대구 C조 결승인데요. 네. 자, 이거 뭐 팀명만 보면 아는 팀도 있고, 아, 그 팀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번에 중요한 건 슈퍼스타가 돌아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화두는 슈퍼스타가 돌아온 거고, 역시나 왜, 가장 낯익은 선수들이 결승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블레싱 팀과 타나토스 팀인데, 어떤 선수가 포진되냐면 짚어드립니다. 네. 자, 신한호 정원, 후바스탱, 필사마가 이제 블레싱이고요. 네. 타나토스는 크리종포는 이번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세인트 간유, 히데토, 엠비 선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팀원들 약간 변경된 걸 보이면 아시겠지만, 신한호 정원 선수와 세인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나눠졌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블레싱 같은 경우는 울산 팀으로 모여서 나오는 그런 네, 독특한 팀 조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크레종팔이 없는 타나토스가 얼마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울산 팀이 좀 매번 이제 기적을 좀 만드는가 싶다가도 결국 뒤심에 안 돼서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과연 이번 예선전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 구상게임에서 펼쳐졌던 대구 예선 A조 결승 1세트입니다. 블레싱의 선봉 히나노 정훈 선수와 타나토스의 선봉 세인트 선수의 대결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본선 진출권 내장에 걸려있던 대구 구상게임랜드입니다. 네. 역시나 또 많은 선수들이 긴장은 이제 긴장감을 갖고 네. 예선을 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뭐 낯익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동안에 또 이제 철권의 역사를 만들어준 선수들이 보입니다. 네, 히데토 선수도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에 맹활약했거든요. 정말 히데토 선수 거기에다가 또 시대를 받은 통말록 선수도 만편한 모습이고요. 네. 아, 역시나 석타팀 선수일 때 낮은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니폼을 입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야,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두 팀으로 네. 낮은이라는 이름을 또 이제 팀이 창단이 되면서 또 프로필 사진 보니까 네. 아, 또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 게임단 창단을 한 팀이죠. 자, 히나노야 선수와 이제 세인트 선수가 보는 거 보니까 경기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자, 대구 결승전이거든요. A조 결승 1세트인데 알리사, 히라노, 정원대, 간유, 세인트 선수세요. 네, 세인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캐릭의 불량을 항상 극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선봉으로 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도 뭐 이제 명성만큼이나 워낙에 또 캐릭터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 높이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세인트 선수가요. 그리고 히라노 선수는 초반에는 정말 갈가먹게 화려함으로 정말 사기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알리사 운영을 잘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타이가 많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예전에 뭐 딥링크, 갈가먹기 네. 뭐 이런 것들 통했습니다만 요즘에 알리사는 아무래도 이제 샤넬 선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이나믹 네. 레인지나 강기술이 나올 때 표현을 보고 들어갑니다. 세인트. 그렇죠. 세인트 다리치기 이후에 짠송과 잡기 그리고 대치기 행실을 잡는 호밍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잽이 느리기 때문에 네. 워낙에 또 거리를 잴 때 스텝을 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저 대치기 저 기술과 철폰 안타에 이어서 마무리까지. 아, 좋네요.
그러니까 알리사가 횡신을 많이 치거든요. 그거를 대치기계는 호민기로 잡으면서 긁어먹기 싸움을 하겠다. 이런 전술인 거죠. 자, 워낙에 좀 빠른 기동력을 뒷바탕하면서 알리사는 네. 갉아먹고 이제 데미지를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런 그 기선제압을 해서 네. 현대과 단전싸움 이런 게 계속 맞거든요. 네, 진막 콤보에서 진막 2타 1치기하고 번개장타 막히고 안 들어가거든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머리를 네. 밀어넣으면서 기회를 잡고 있는 세인트고요. 네. 아, 좀 맞았고 예, 커트 다음에 자, 면접은 어려운데요. 들어올리고 벽에서 레이즈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피아노점화. 자, 스톤 비트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무시하고 때렸기 때문에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역시 붙는 싸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센스가 대치객이라는 이제 횡신 잡는 기술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걸 앉아야 됩니다. 상단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자 붙어서 이제 횡신인 타이밍에 네. 여우를 앉아서 기회를 노릴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인데 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엎어 네. 그러면 또 밀고 나 세이트입니다. 철포로 밀어붙이면서 기찻길 1타에서 잡기로 자리 바꾼데 아 잘 풀어요. 자 일단 공격의 오. 대본도 좋고 다시 한번 네. 들어가 엎으로 띄우면서 자 측면 자체를 바닥까지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 잡기 레이즈에서 결국 못 풀고 한 방인데요. 자 근데 혹시나 또 레이즈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작. 자, 기작기 안 되고. 아, 지금은. 아, 오히려 더 밀어붙일 타이밍이 있었는데요.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시전한 것 같은데요. 커맨드가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 간발의 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시나노 정원 선수의 알리사는 강하지만 네. 강한 느낌이니까 한방한 센 기술들을 안 씁니다. 그렇죠. 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해서 공격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하튼. 아, 우리 센 선수가 기본기가 한 수 좀 앞서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타이밍이 워낙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붙어야 되는데 네. 들어갈 때 갈가먹기를 만드는 과정 직전에서 들어가다 업으로 뜨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키라노 정원 선생님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신 게 같은 데미지 싸움을 긁다가 데미지 싸움, 높은 데미지 싸움은 세인트 선수가 갖고 간다는 겁니다. 어퍼라든가 대치객이라든가 이런 싸움. 그리고 아~ 또 한 방 한 방이 강한 강력 하면서 네. 밀어붙이면서 첫 번째 세트는 세인트 강현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후바스 선수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왕우상어기 때문에 정말 레어성이 있죠 이 선수는. 예 정말로 뭐 농담으로 제가 선수 소개할 때 드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나마 예. 후바스탱 선수가 나와줘야 이 왕의 어떤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 정말 그리고 또 어리기 때문에 키가 훌쩍 컸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저기 후바스탱 선수래요 그랬더니 네. 아 맞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모가 좀 많이 변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성장세의 선수인데 연륜 자체는 이제 세인트 선수가 항상 한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그런 연륜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항상 캐릭터의 불리함이나 장을 나왔고요. 분권 스텝에서 분권 들어가고요. 자, 역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왕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인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띄우면서 기회 잡고 레이지에서 콤보가 콤보가 좀 흔들렸어요. 자, 하단 안 맞고요. 미치기. 우와! 아, 이건 기다렸다 접고 들어가네요. 네, 사실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놀이 반은 놀고 반은 찍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측 플레이 좋았습니다. 워낙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경험. 네.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장소가 굵은 세인트 선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드럽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번개장태에서. 자, 두 번 내려찍고. 콤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평에서 압박할 수 있는 기회죠? 절포에서 밀어붙입니다. 자, 후바스 선수가 좀 감을 못 잡고 있죠. 이제 간녀에 대한 플레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세인트 선수가 분위기가 많이 좋거든요. 자, 뭐 잡기 한 번만 나왔을 뿐 그 네. 이후에는 뭐 다른 기술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긁어먹기 싸움 이후에 데미지 싸움에 가장 많이 들어간 뭐 대치객이라든가 어퍼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마치고 있고 그 와중에 다리 쓰기 좋습니다. 자, 그래도 간유가 한 방 한 방이 세고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네. 워낙에 느리고 그렇죠. 기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단점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오늘은 스텝이 너무 좋은데요. 아, 콤보도 좋고요. 올바른 콤보를 잘 때려주고 있으면서 데미지 확실히 뽑고 그 다음 상황까지 연출을 내고 자, 내려찍고 심리전 통하면서 3대0 마무리. 아, 2대0까지 되어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초반 네, 기선제압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대의 기술들을 먼저 예측을 하고 이제 받아치는 준비 네. 과정 이런 플레이가 지금 뭐 거의 다 적중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싱의 대장 필상원 선수권이 나와요.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제가 처음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한 그런 선수인데 시작하자마자 또 큰 거 들어가고 세인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오! 자, 다시 한번 심리전. 일어날 거 예상과 하단. 그러면 계속한 압박. 벌써 레이즈예요. 벌써 한 대 때렸긴 했습니다만. 자, 마무리까지 가나요? 한 대. 레이즈긴 합니다만. 사실 요즘에 레이즈 역전승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아, 역시나. 뭐, 부고 이후에 위기를 탄계하려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자, 지금 모두를 다 방어하면서 꼼꼼하게 집어넣고 있는 세인트예요. 아, 레오의 약점 같은 경우는 뭐, 피사가 선수 사실 콤보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약점은 견제가 약하다는 점인데,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일기가 좋고요. 역시나 그래서 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기는 자만의 가능성이 높은데 뒤를 잡아요. 글쎄요, 근데 이 정도 에너지 세인트 선수 레이지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게 사실 역시나 연타 안 맞고 마무리 되고 자 역시 단유 같은 경우는 앞뒤 움직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레오도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보 자세도 좋고요. 자 역시나 그 거리제기 스텝에서 네. 모든 공격이 시작이 되고 방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들어올리고 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아 벽에서는 단유가 정말 강한 캐릭으로 돌변합니다. 레오도 자, 강하지만 이제 프레임 이득권 싸움에서 네. 좀 유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벽에 몰렸을 때 이렇게 공격 구애를 못 잡고 가둬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어퍼 맞으지 않습니다. 어퍼 안 맞아요. 자 부보 위기탕 해보는데 네. 적중되지 않고요. 거리 조절한 건 좋았죠. 약보사건 이 선수의 주특기긴 한데 콤보를 정말 잘 넣거든요. 코코마 선수처럼 뭐 약보사건, 도산폭포 뭐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일단 안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 잡기는 그래도 포즈입니다. 자, 저 끝자락 어퍼 맞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붙을 걸 예상해서 야. 띄우는 어퍼 오늘 정말 매서웠거든요. 계속 다시 한번 미치게 그러면서 야, 이거 심리거든요. 예, 지금 삭발을 잡는 모습도 마음대로 되는 카운터 걸렸다는 거 결국도 걸리고요.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싸움인데 역시나 콤보, 휘사마의 콤보 정말 좋습니다. 자, 벽에서 추가 네. 때리고 10일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너무 많이 달아요. 예. 네. 자, 반 이상. 정말 어려운 기술. 깔끔하게 집어넣습니다. 벌써 레이즈 직전 역시나 띄우기만 하면 휘사마 네. 선수 레오도 충분히 강한 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오 기술 중에 저기 뭐 카자로 비하면 기원초풍 정도의 그냥 커맨드를 자랑하는데 한 70분 육박하게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계속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보 사건을. 자 그리고 이제 붙을 거에서 계속 약보. 괴롭죠. 이것도 거리로 거리 재는 걸로 극복을 하는데요. 역전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내려 찍고 체력 비슷. 카운터. 카운터 잡기. 아 두개골 박치긴 했었는데 예, 잡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선잡기. 아 2대1까지 가고요. 이거 지금 잡히게 되면 위험하죠. 번개장타 딜레이 캐치. 자 역시나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앞에 두 명 선수와는 다르게 박빙 숨을 만들고 부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필사마. 필사마 잡기 하지마. 세인트 선수 한번 걸렸을 뿐이지. 아 떴어요. 어? 자 콤보 볼까요? 콤보가 중요한데 벽까지 간다면. 자 역시나 콤보는 좋아요. 와 좋습니다. 와 완벽하고요. 자 여기서 강력함 잡분 이후에 또 한 번 심리이 나올 그렇죠? 텐데요. 심리이 나오고. 자 근데 잘 빠져나왔어요. 저 어퍼 맡기고 하단. 미치기. 아 이거 끝나죠? 메타고린 들어갑니다만 네. 역시나 띄웠기 때문에 두 번 뜨면 다 안 나오죠. 아 중요했습니다. 자리 바뀌면 정말 우울한 상황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을 대장 필사마가 소중한 1승 좋고요. 자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한번 돌았으면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잘 끊어줬고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강한 상대 히데토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보통 팀 같은 경우에서 밸런스에서 선봉과 대장이 되게 강한 경우가 많은데 타나토스 같은 경우는 중견이 강한 히데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타나토스의 히데토 선수가 경쟁과 함께 연승도 해봤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습니다만 보수들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경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번 예선전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티사마 콤보 지금도 빅딩상으로 들어올리고 나서의 콤보가 너무 깔끔한데요. 야, 일단 뜨면 체력 반은 기본이군요. 네. 낙포 치자마자 왼잡기를 의도적으로 노리는 모습 저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누가 상대 걸렸고 아, 측면 병력장 맞추고 역시나 에너지를 뽑아내서 폴이기 때문에 하단 마무리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폴이랑 캐릭 자체가 저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 캐릭인데 스테이트 선수의 저런 판단도 좋고요. 하지만 어퍼 그러니까 쓰는 기술이 엄청 다양하지도 않고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데 그렇죠. 정말 적절히 타이밍으로 잘 때리는 게 또 히데토 선수예요. 자 오버치기로 자 잡기 됐고 벽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죠. 자 여기서 자 기다렸다가 기껏 아 어퍼들께 어퍼들께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또 필사마의 플레이는 기계 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때리고 찔러놓는 플레이. 게다가 그 기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띄웠을 경우에는 벽까지 가는 건 너무 네. 체력 반은 너무나 우습게 빼고 있기 때문에 아, 번나치 맞고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두보에서 한번 맞게 되면 또 벽 콤보가 한 사발 들어가게 돼도 너무 많이 달아요. 한 사발 들어가고 또 두 사발째 트래킹 네. 위해서 준비 작업인데요. 자 부보 땡겨주고요. 자 여기서 근데 문제는 신 선수가 가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지난 테킨 크리스 경기를 예, 좀 보면 지금 좋았고요. 이제 또 내려주고 자 병력장. 방치고 추가탑 병력장 들어가고 다시 한 마단 어퍼? 서로 역전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병력장 나오죠. 전상구에서 병력장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병력장 마무리 들어갑니다. 근데 다수 지금은 승부를 건 겁니다. 지금 정말 정확한 찔러넣기 좋았고요. 하단 때려주고 타나토스 팀의 3명 선수 진짜 관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
하지만 이 바람은 있네요. 비상훈 선수가 진짜 네. 띄우는 타이밍과 띄우고 나서의 이런 어떤 콤보, 안정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불릴 수 끝났죠, 이거는. 끝나죠, 거기서. 네. 악마다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 아,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2대1까지 타이 만들고요. 사실 저희가 에오 등장할 때마다 벽으로 가면 죽어요. 네. 떴을 경우에 뭐 체력 반으로 섞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구현해. 네, 그거를 구현해내는 저희 유일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우 조금 아 근데 약간 흔들렸고요. 잡기로 예, 모면하죠. 만회하고 하단 때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쿠마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이제 쿠마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필상원 선수와 레오의 어떤 비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즌에. 태현 선수와 같이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하단 이거 먹고 퍼. 아 한쿠마 퍼죠. 자 여기서 경력장 들어가고 바운드 다시 한번 끝내는 분위기인데요. 어 쌍박수 양잡 들어가고 모르는데요. 모르죠 이러면 또 잡기 자 다시 한번 잡기 두 번 레이즈선 아 따라가면서 마무리 아 2대1까지 만들어 버리고 필상 선수 상당히 어린 선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딜캐력 그리고 콤보력 아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장이 다시 한번 또 상대편 대장을 불러냅니다. 자 타나소 팀의 MB 네. 이게요. MB 선수 뭐 잭으로 정말 뭐 대장 역할 한 번씩 해준 선수긴 합니다만 피자만 뭐 레오랑 캐릭 자체가 워낙 잭한테 유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지금 뭐 당수를 주긴 줍니다만 피자 선수가 워낙 콤보를 잘 때리기 때문에 좀 예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백캐시 어퍼 이런 거. 자, 뭐 뛰어보려는 그 상황 찰나를 놓치지 네. 않고 빠져들어 들어오면 역으로 뛰었고 벌써 바닥 붕괴. 네. 자, 약보 들어가고요. 아, 약보 사건을 계속 쓰고 있는데 유효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잭은 사실 대처하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아, 대시에서 업보. 자, 뭐 슬랜지 한번 때려놓고 거리를 좀 재는데 그걸 또 들어가서 업보 뛰어요. 그러니까 백대시 업보, 대시 업보. 와, 정말 좋은데 저게 좀 마르시지만 저렇게 때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리를 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철권의 기본인데 그게 네. 정말 어렵잖아요. 아, 흘리고 콤보도 좀 남다르고요. 약보 들어가고 콤보 들어가죠. 또 약보 사건이 왜 콤보? 아. 정말 지옥의 맛을 보여주네. 누가 무릎을 몇 번 친 건가요? 니나 같지 않습니까? 거의 니나가 플래핑하는 것처럼 레오가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레오의 대륙팀 때문인데요. 뒤잡고 다시 한번 향서 하드 때려. 야, 퍼펙트 마무리. 아, 피사바의 콤보 그리고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강수, 무리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끝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피 좋고요. 지금도 약보 사건 이후에 블랙캐 찰 것 같은데 바로 또 먼저 네. 커피로 들어올리고요. 아, 또 거기서 이제 지옥의 맛을 또 보여주겠죠. 아, 엠비 선수도 강력한 모습을 원래 보여주는 선수인데 필상 선수의 이런 좀 기세에 눌린, 예, 패기에 눌린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슬리지 뭐 견제 올 것 같으면 끝자랑 어퍼 매주 어퍼 누르봅니다만 네. 그걸 빠졌다 들어갔다 밀물썰물 그런 움직임으로 그렇죠. 그걸 지금 감포하고 지금 들어가고 맞진 않아요. 예, 큰 거를 맞지 않습니다. 투체 그런 거 맞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보 사건으로 또 한번 노려보고 네. 또 거리 벌려주다가 어느새 또 이제 붙고 잡고 들어가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라면 하단이 없다는 거. 하지만 그 하단을 예, 공백을 메꾸는 어퍼가 있다는 겁니다. 약보는 계속합니다. 자 맞고 15초. 네. 네. 체력 위에 있는 건 MB입니다. 아, 또 올리고요. 지금 콤보 보세요, 일단. 네. 콤보, 아. 야, 마지막 또 약보로. 콤보 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서 마무리. 3대형 마무리. 이제는 긴장감만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입니다. 아, 예. 지금은 좀 좌절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히라노야 선수만 이기면 좀 쉬울 거라 생각했던 그런 경기가 필상 선수를 이해서 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인트 선수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쉽게 돌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로테이션을 먼저 돌린 거는 상대팀 쪽이에요. 갑자기 저 커피까지 쓰고요. 자, 이거 중요한 건 역시나 세인트 선수가 네. 무너진 이후에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도 쉽게 무너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공격 정말 무섭네요. 그렇게 계속 맞고요. 콤보가 다소 흔들렸다고 야, 근데 생각이 되어지면 화려했나요, 레오가? 정말로 공격적인데 퍼펙트입니다. 계속 구구장창 때리고요. 레오한테 원래 뛰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제기가 어퍼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퍼를 안 지면 안 떠요. 근데 필사만 계속 뛰는다는 거는 그만큼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정말로 힘들게 박빙 승부를 연출됐던 거는 세인트 선수의 거리 제기였는데요. 네. 자,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바닥 부시고요. 추가 점을 주고 철포 2타 때려준 다음에 기차표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얘를 찍은 다음에 얘를 네. 찍고 계속 가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기차표 전철기 뭐 이걸 너무 우겨놓다가 오히려 먼저 떠서 막 무너지는 그렇죠. 것은 많았는데 일단 오늘 거리 제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과 중단의 배합이 역시 세인트 선수 좋습니다.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하지만 당해본 선수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단한테 중단하고 잡기도 예, 섞어주고 양잡이었죠? 처음 자, 썼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승리가 예상하는 범주 밖에 있는 네.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원잼. 자, 하단 역시나 공격 빼면 좋죠. 네, 번개장타 막히고 또 딜레이 캐치가 약한 걸 알고
예, 계속해서 흔들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 프레임 싸우면서 이득권을 가져가요. 어째, 계속 예? 붙기 전에 갈가먹는 세인트. 어째? 계속. 어째? 자, 이렇게 영리하게. 하지만 이걸 또 흘리네요. 정말 두 선수 대단합니다. 흘리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고요. 와, 야, 저걸 어떻게 흘렸죠? 예선전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 아하다. 자, 약보사터 밀어붙이고. 자. 자, 계속 군보에서 밀어보죠. 아직까지 서로 큰 데미지는 내주지 않고. 거기. 하지만 거기. 어, 이거 중요한데 군보가 만약에 시전이 예 들어간다. 자, 측면. 아, 중요했었는데요. 이건 예,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그런 경기 라운드. 그렇죠. 먼저 이제 두 개 동그라미에 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오히려 못 잡으면 이제 억으로. 시간이. 세인트. 네이지. 자기 불고요. 6초, 자, 5초. 어, 몰라. 하지만 잡았습니다. 기회 한번 놓쳤던 것에 무너지지 않고 네. 끝끝내 말듬을 다시 짓네요. 아, 빈사마 강력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컵케이크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덫을 치는 거거든요. 네. 약보사건하고 둘레길 준비해놓고 오히려 컵케이크 먼저 때리는 그림이 아까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사실 약보사건은 도개골 방치기로 파이가 되긴 합니다. 2차는 지금처럼요. 밀어붙이는데요. 어, 데미지가 역시 한방한 방이 다 다릅니다. 기차, 기차, 기타 참나요? 자, 이렇게 거리 풀고요. 제기, 거리 제기, 거리 벌리다가 오! 한번 썼어요, 하단. 방수 좋습니다. 하지만. 자, 앗선 하단을 레이지에서 한번 써봤지만. 네. 아, 그래, 그대로 하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전선 에어컨이 처음 나왔었죠, 지금. 자, 2대2에요. 네. 어, 아주 에피자락은 안 맞습니다. 저런 게 사실 철권의 어려움이고요. 자, 높입니다. 자, 자리 바뀌면 사실 레오가 좀 좋죠. 1피를 좋아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엔 또 들어가다가 걸렸어요. 네. 뒷막 9번에 저 앞에 턴 거는데 맞지 않고요. 옆차기, 무단파. 아, 잘 끊어주는데요, 들어오는 거를. 네, 옆차기. 근데 사실 어퍼라든가 번난추로 이용한 예, 부모 자세, 기술을 맞지 않으면 예, 데미지 싸움이 되는 간주기 때문에 화이팅! 자, 여기서 역전하려면 큰 거 한 방 끼우면 예, 되는데요, 레이지 때문에. 그거는 지금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네. 세인트 선수가 복수에 성공합니다. 아, 복수 성공하면서 분위기 타는 게 사실 선봉 세인트가 강하게 지금 물어붙이 있는 게 타나토스 팀이거든요. 타나토스 선수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예, 판도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타이고요. 자, 이 경기에서 저희가 언급드린 것처럼 충분히 어떤 캐릭터 간의 삼성에서는 알리사가 좋다. 그쵸? 워낙에 빠르고 회신감 넓고 충분히 느린 강인 상대로 기동력을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선 두 선수의 경기에서는 히라노 정우 선수가 무너진 바가 있어요. 그렇죠. 차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선수 상대했을 때 행신을 피하면 다이나믹 레인지라던가 그렇죠. 어퍼 던지를 예, 올바르게 넣어줬었는데 히라노 정우 선수 스타일상 그런 것보다는 갈가먹는 싸움, 이런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렇게 딥링크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겨넣다가 데미지 싸움에서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라운드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공격 쪽에서 다져봤습니다. 네. 아, 스톰비트를 앉아야 되는데 지금 앉기 사실 힘든 게 사실이고요. 자, 붙는 싸움에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데 근데 또 등급도 켜놓고 네, 하이킥으로 예, 행을 또 잡고요. 어퍼 하지만 아, 자, 흘렸어요. 자, 철포를 때려주고 밀어붙이겠죠. 하단 때려주고 어퍼 저기 무섭습니다. 저렇게 대시에서 예, 대시 철권하는 게 세인트 선수의 특기거든요. 자, 간유는 일단은 뭐 리치가 짧기 때문에 붙을 때 확실히 붙어줘서 재미를 봐야 되고 네. 간간이 들어오는 개타구리라던가 지금 갈가먹게 통해요. 네. 자, 레이지 마무리, 레이지 마무리. 자,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1대1을 내주고 맙니다, 히라노 정우. 아, 히라노 선수가 많이 당하죠. 태기치기는 좀 예, 무리수였고요. 그러면서 로켓 어퍼 맞으면서 큰 데미지, 무한 데미지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거의 게임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데미지거든요. 파이터가 됐고요. 두 번. 예, 기차기, 하지만 카운터 걸려주고요. 예, 삼시선도 밖에 들어가죠. 예. 예. 자, 로켓 장수 상당이기 때문에 예, 막는 가다는 모습. 자, 계속 이런 모습이죠. 하단, 붙어서 하단. 네. 그럼 다시 한번 달려들 것 같으면 또 잽으로 끊어주고. 자, 양자. 이번에 잡기까지. 예, 걸리지 않고요. 저 간유 전 특유의 모션 정말 무섭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지금 오히려 거리 대기를 네. 세인트 선수가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때리질 못합니다. 그렇죠. 미녀 드롭에서 결단세 못 자, 여기서 붙었을 때 재미를 보거나 아니면 원거리에서 네. 샤넬 선수가 또 화끈함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피하고 어퍼라든가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 계속 보트 싸움으로 가면 네.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시간도 없고 레이지에서 아, 마무리. 네. 알고 있는데다가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성향을 잘 알고 있고 세인트의 오늘 분위기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한 대 맞고 한 대 때려도 충분히 데미지 싸움을 당한 단유니까 네. 지금 차근차근하게 어떤 그런 어떤 아, 그, 예. 어, 전략을 세워나가는 통하고 있어요. 저 번개장타 이어서 잡기 뭐 계속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가먹기 싸움. 오, 자,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쉽게 갈 수가 있죠. 한 방. 그렇죠? 자, 데미지가 강은 간유인데요. 그렇죠. 자, 팽이. 아, 이거 또 들어갔으면 경기 몰랐어요. 네, 이거를 때렸으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예, 이길 수 있는 길을 예, 히라노가 정해도 알고 있죠. 쉽게 내줄 리가 없었죠, 사실. 그렇죠. 자, 하단. 자, 네. 김링크 두 번. 두 번. 사실
저렇게 됐을 경우 로켓업 맞고요. 자, 뽑아볼까요? 제대로 들어가면 아, 제대로 되는데요? 예. 아, 이거 많이 힘든데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많이 힘든데요? 글쎄요, 세인트 없으면 사실 타나토스 지금 힘든 게 사실이고요. 아, 또 이제 대장에 있는 필사마 선수 네.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하단, 이거 간혀 역전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잘 맞고는 있습니다. 어, 잡기? 자, 잡기가 들어가고 여기서 심리전 본능 판단할 것 같아요. 개태구리? 어퍼? 자, 하단 맞고요. 오, 뜬 거 때렸어요. 바운드 자, 시키고. 바운드, 콤봉! 기차? 자, 어퍼! 한방사 어퍼!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 야, 야 정말 해주겠다는 애요. 포함앱에서 말이죠. 예, 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아, 예, 세레모니가 정말 좋고 후바트 선수가 지금 중계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 지금 많이 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필사바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건 해줘야 되는 게 예, 지금 블랙싱이 지금 예, 입장이고요. 야, 어떻게 보면은 모함랩에서 알리사였기 때문에 네. 조금이 이제 충분히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경기를 이기고 나서의 세인트 선수의 표정에서도 정말 힘들었고 이건 정말 잘했다라는 네.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 마법 받으면서 지금 원캡틱 했거든요. 아, 지금 필 받은 거죠. 콤보 들어가고요. 자, 계속 단위가 벽으로 셉니다. 받았을 때 계속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한 대 때렸죠. 한 대 겨우 한 대 때렸습니다. 자, 15초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당황하죠. 좀 달아오르고 있고요. 아, 간유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군요. 네, 저 정말 드물거든요. 대회 한 3명 등록하는 예, 캐릭 수가 그 정도로 예, 드물 캐릭인데 그중에 센터쪽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는 와,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정말. 그리고 간유는 팔 보세요. 짧아요.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 대 치고 빠지고 뭐 갈가먹는 이런 패턴은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거리제입니다. 네. 완벽합니다. 대치에서. 자, 계속 심리전 좋고 중단, 상대 하단, 심리를 완전히 손바닥에서 죽어 있는데요. 네, 하는 대로 되는 거죠.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데 예, 맞을 것 같아서 쓰면 계속 맞아 있으니까 때리는 후반 선수도 때리는 네, 야, 없어 좋네요. 밀어붙이고요. 또 벽입니다. 모든 경기가 눈떠 보면 벽이에요. 네, 다시 한번 나나 못 일어나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세인트. 아, 분위기 잡았어요. 지금 이대트 선수가 뒤에서 놀라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아, 필삼 아까 우는 여유로운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팀원들뿐만 아니라 철권의 모든 팬 여러분들이 네. 간유의 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송이 나가게 되면 예, 많은 아케이드장에서 이제 간유의 또 캐릭이 좀 늘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 근데 또 이제 해보면 알거든요. 네. 좀 다르네. 네, 다르죠. 짧고 갈아먹기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맞으면 진짜 엄청 맞고 느리니까 일단. 네. 자, 필삼은 예, 분수맵이 사실 예, 벽 사이즈가 정말 좋고 특히나 또 콤보가 예,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인트 선수의 기세를 또 끊어냈던 것이 필사마 선수였다라는 점에서 네. 자, 이번 경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블레싱 팀에게 중요한 매치입니다. 예, 사실상 에이스들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코어는 5-3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자, 돌려주고 하단! 내줬죠! 아마도! 근데 필사마가 지금 못 끊었거든요. 저 어퍼! 역전 나오겠는데요? 역전! 아,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야,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했네요, 세인트 네. 선수는. 아, 예, 세인트를 포기하지 않았고 필사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때렸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 세인트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퍼가 들어가면서 예, 기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 밀어붙이죠, 원잽. 계속 네. 갈가먹기. 네. 팀의 미드권을 지금 놓치지 않는 세인트. 자, 부부로. 자, 부부에서 못 나오고. 저거 때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요. 나오겠다는 거,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예언하는 건데. 예언을 하는데. 아, 오히려 더 좀 더 보내주고 다시 한 번 벽에서 콤보. 자, 나와야 돼요. 와, 흘리고. 와, 근데 흘리기 좋네요. 정말 힘들게. 네. 체력 다 빠진 상태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한 방 때리면 벽까지 어찌어찌 가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야, 진짜 그 아까 나왔던 레오의 강력한 콤보. 네.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나면 정말 이렇게 경기 답답해지네요. 그리고 1라운드가 정말 아쉬운 게 급한 이겼더라면 지금 1-1이잖아요. 근데 지금 2-0에다가 대장전 한 번이면 끝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합니다.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나왔던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플레이만 나오는데 하나 더 나오게 되면 이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예, 그러니까 통발로 선수의 나락 같은 플레이가 나와줘야지만 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전손에 안고 안 썼던 것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자, 일단 날라채기 이후에 계속 밀어붙이는 필사마 선수. 또 기회를 못 살리나요? 로켓 장수에서 어퍼 지금 자, 레이지 조심해야 돼요. 또 한 방 간유라서. 예. 자, 딜레이 캐치하면서 마무리 2-1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이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너그럽기 때문에 예, 모험수를 많이 던질 수도 있고 라운드 관리하면서
잡기 잘 풀었던 피스라 선수가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안 썼던 기술이 있다면 지금 다 써냈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 세인트 선수예요. 아, 지금 어퍼로 심지 계속 거는 거 보세요. 자, 약보 사건도 안 네. 들어가죠. 어퍼, 다 잡기. 잡기는 통합니다. 네, 잡기 통하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띄워야 되는데. 자, 띄워야 되는데 계속. 아, 안 뜨죠. 하다 써야 돼. 그럼 하다 써야 되는데 하다 못 쓰고 있거든요. 막히면 죽기 네, 때문에 죽거든요. 지금 변환 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안방상 부부 없나요? 하잖아요. 무리수가 되면서 마무리입니다. 아, 세인트의 사실상 올킬을 기록하면서 타나토스가 진출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자, 불쌍한 선수가 한 번에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다시 들어온 세인트 선수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자, 간유가 완벽한 예선 결승전에서 사실상 올킬 네. 이런 기염을 토해내네요. 그렇죠. 사실 타나토스 선수는 그들은 크리스토파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새로 들어온 세인트의 합류가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자, 벌써부터 본선에서의 어떤 이 세인트 선수의 강력함은 또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가 네. 되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릴 경기는 광주로 갑니다. 네. 광주 결승이거든요. 대제뷰 팀과 보리턴유 팀입니다. 어떤 팀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립니다.